문정인 특별보좌관이 북한이 다음 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측은 보다 과감한 대북 제안을 해야 북미 대화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민주당은 남가주 지역 아시안 유권자들을 적극 공략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한인 공화당 후보들의 선전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식수원 두 곳 중 한 곳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LA 수도전력국은 정수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한인경제단체들이 참가한 첫 번째 비즈니스 믹서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한인경제를 발전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올해 LA 지역 집값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매우 낮은 수준의 몰기지 이자율이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